네. 그래. 자, 오늘 59번부터 60번이죠? 오늘 59번 할 차례입니다. 59번, 60번. 자, 다음을 읽고 물으면 답하십시오. 자, 니아가 한번 해보세요. 네. 대부분의 식물은 물을 많이 줘야 잘 자랍니다. sebagian besar tanaman membutuhkan banyak air agar tumbuh dengan baik. Momomo, baru Sonincangi ke yeimnida. Contohnya adalah kaktus. Sonincang은 보통 건조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줄기에 물을 저장합니다. 아나카투스 biasanya hidup di lingkungan yang kering. Mereka menyimpan air di batang. Kereso sonincang mul juginan han dare han pon jongtumion jumpunamida. Karena itu menyiram kaktus sebulan sekali sudah cukup. 그렇죠. 그래서 59번 한번 해보세요. 네. 하지만 그러지 않는 식물도 있습니다. tetapi ada juga tanaman yang tidak seperti itu. 정답은 1번. 그렇죠. 기억이죠, 그죠? 네. 다음 60번도 해보세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네. 정답은 1번. 선인장은 줄기에 물을 저장합니다. 가꾸선이만 아이를 뒤 배당. 그렇죠. 자, 2번, 3번도 한번 해보세요. 네. 모든 식물은 물을 많이 줘야 잘 자랍니다. Semua tanaman harus disirami air yang banyak agar tumbuh dengan baik. 아니죠, 선인장은, 그죠? 네, 아닙니다. 선인장은 한 달에 세번 정도 물을 줘야 합니다. Kaktus harus disirami air sebanyak 3 kali dalam sebulan. 아니고. 네. 4번, 물을 자주 주면 죽었던 선인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가 menyiram kaktus yang sudah mati, bisa hidup kembali. 들려요. 그렇죠. 잘했어요. 자, 다음. 자, 61번에서 62번. 자, 부티 언니가 한번 해보세요. 시장에 가면. 네. 시장에 가면 다양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Ketika saya pergi ke pasar, ada banyak barang-barang yang bermacam-macam. Cilgong, cilgong. 즐거움이 ada. 하지만,
뚝? 그렇죠. 바르자마 깎기. 그렇죠. 끄디까? 뚫은 후잔. 그렇죠. 잘했어요. 자, 기억에 들어갈 아나즈마를 고르십시오. 그렇죠. 까르나? 그렇죠. 1번은 무슨 뜻이에요? 2번? 필요하다 배웠는데 많이. 3번. 그렇죠. 그래서 편리하다, 불편하다. 안토님. 그쵸? 야마, 디단 야마. 다음 62번. 불편하다. 편리하다, 편하다 달라요. 편리하다. 원래 편하다, 편리하다는 조금 뜻이 달라요. 원래 편하다가 야만, 야만. 편리하다를 프락티스예요. 알겠죠? 조금 달라요. 하지만 같이 써도 상관은 없어요. 디바사 인도네시아. 더 편하다는 야만, 편리하다, 프락티스. 그 야만 운뚝 디고 나깐. 알겠죠? 야만 운뚝 디고 나깐. 다음 62번. 맞아요, 틀려요? 2번은요? 뭐든. 스무왕. 그렇죠. 아니죠. 비가 오면 불편하겠죠, 그죠? 그렇죠. 비가 오면 불편하겠죠. 그렇죠. 비가 오면 천장이 없으니까 불편하겠죠. 네, 좋아요. 다음 63번에서 64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사리. 바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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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르티냐? 토피 살라 디키린. 토피냐 살라 디키린. 무늬가 없는 모자를 D 얘는 D D 또 B 예정이었는데, 사야, 버른짜나, 예정이었는데, 쓰고, 디파르트모아 배소. 까르나 또피냐 살라디끼림 상하 속상합니다. 바꿔. 사야 버라하랍. 그렇죠. 자, 1번. 1번은 뭐예요? 2번은
환불. 리펀드. 음발간 리펀드. 자, 64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 쓰고 갈 것입니다. 1번은 뭐예요? 도빈이, 맞아요? 2번은요, 내용과 같은 것. 같은 것. 4번이 맞아요. 2번은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다음 3번. 자, 다음. 잘했어요. 자, 65번, 66번. 다음을 읽고 물으며 답하십시오. 자, 디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두 개의 하면 돼요. 여러분의 눈앞에. 돌려보면,
그렇죠.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렸어요. 코로나 아니고 감기? 감기. 그래. 그래, 1번 돌리려고는 뭐예요? 2번 돌리거나. 돌리지만. 뜻따삐. 버르발리 뜻따삐. 다음 2번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무슨 뜻이야? 2번은 3번은 직가. 그렇죠. 깔라마우. 저 깔라마우는 무르무칸 덜루르멘타 하루스 어머짜 덜루르멘. 그렇죠. 잘했어요. 다음 67번, 68번. 자, 플러스 언니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의 스파르티. 되고. 되고 뭐예요? 되고. 잉인 문자디 오랑냥 스포르티 버냐니 아따우 악도르. 맞는. 그러자 양 디숙가이 신들이 그쵸?
그렇죠.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 알맞을만 되고. 그쵸? 되고 싶어 합니다. 인인 문자리. 잘했어요. 나고는 뭐예요, 나고? 생각이 나다. 문줄. 떨어져도 돼요. 새 사고가 나다. 나다는 떨어져야 돼. 알겠죠? 근데 많고는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수나 영화배우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알겠죠? 다음 68번 같은 것 고르십시오. 가지고 싶어 하다. 이니 문뿐이야. 양. 그렇죠? 자, 1번, 2번, 3번도 해보세요. 직업은 직벅거르자 안, 양, 디숙가이, 아나가나, 스카랑, 이니. 그렇죠. 여기서 끄는 보통 대신이 은. 알겠죠? 은은, 보통냐, 은느냐, 보통냐, 은느. 다음, 2번. 잉잉? 정해주다 뭐야? 정하다, 정해주다. 정하다 그러면 밀리, 정해주다 디빌리. 알겠죠? 디프트 습관. 알겠죠? 아니죠, 그죠? 좋아해요. 자, 잘했어요. 다음 70번, 69에서 70. 자, 리아.
좋아요. 잘했어. 자, 1번. 자, 69번. 기억에 들어가는 말씀만. 무슨 뜻이야? 잘못된 행동? 행동 뭐야? 행동. 행동. 벌을 낳고, 그쵸? 벌을 부었단, 그쵸? 다음, 1번은 무슨 뜻이에요? 착한 생각을. 2번. 4번. 그렇죠. 어른스러운 말투에서 어머니는 평소에는 다정하셨지만 제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무섭게 변하셨습니다. 그죠? 자, 70번. 싫어하십니다. 그죠? 2번은 뭐야? 3번. 그렇죠. 잘했어요. 와. 자, 여기까지 70번까지 다 했는데, 어때요?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니아? 뭐가, 조금 어렵고, 뿌띠리 언니는 뭐가 어려워? 어때요? 니아랑 똑같아요. 그렇죠? 저기는. 플러스 언니는요? 왜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좀 걸려요. 디아는? 디아는? 어때요? 토픽 문제 풀어보니까. 왜요? 사리 씨는 어때요? 왜요? 그래요. 아무튼 토픽을 잘 하려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단어. 알겠죠? 단어만 많이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토픽은 단어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단어를 알면 쉬워요. 근데 단어를 모르면 어려워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 여기에 나온 단어들, 뭐 도둑질, 뭐 혼내다, 그 다음에 뭐 행동, 귀여운, 어른스러운,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뭐 다정하다,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모르면 어려워요. 모르면. 그래서 뭐 적성 이런 단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알면 어렵지 않으니까 단어를 많이 외우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0분 남았는데 10분 동안 이제 오늘 실전 모의고사 2회 듣기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듣기. 자, 이제 듣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2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실전몰고사 2회. 응? 오디오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다른 사람도? 다안 들려요? 어머나. 잠깐만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들려요, 지금? 들려요? 제2회 한국어 들려요?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있어요? 2번. 강아지가 작아요? 강아지가 작아요? 3번. 누구하고 저녁을 먹을 거예요? 누구하고 저녁을 먹을 거예요? 4번. 그 시계는 얼마예요?
그 시계는 얼마예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김 선생님이세요. 김 선생님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밥 먹으러 같이 갈까요? 밥 먹으러 같이 갈까요? 6번. 김영수 씨 맞으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영수 씨 맞으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7번부터 10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부터 7번부터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는 어렵지 않죠, 네. 그죠?